안녕하세요. 지피지개입니다. 오늘은 IS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ISO 수치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죠. 100에서 시작해서 곱하기 2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뭐 50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100부터 알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ISO가 뭐냐? ISO가 보통 감도라고 표현하죠. 도대체 무슨 감도를 표현하는 걸까요? 앞에 한 글자가 살짝 지워지긴 했는데 뭐 지워진 것도 아니죠. 똑같은 말이니까. 민감도라고 합니다. 민감도라고 해요. 자, 민감도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 팔을 때렸을 때 내가 감각이 어떠냐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면 감도가 낮은 거고 누군가 슬쩍 스치기만 해도 팔에 느낌이 딱 온다 그러면 감각이 좋은 거겠죠? 높은 거겠죠? 네, 그래서 이 ISO는 감도라고 하고요. 그 감도는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몸이 느끼는 것처럼 카메라에 있는 센서, 필름면, 필름이 느끼는 햇빛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도, 민감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ISO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을 촬영을 할 때 ISO를 어떤 때 손을 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써 있긴 해요. 그렇죠? 선명하게 할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표현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명하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밝은 선명도가 가장 진하고요. 가장 선명하고, 선명도가 가장 흐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명도란, 보이시죠? 여기 요 그림에서 안에가 깨끗하죠. 요 내부가 얼굴이 깨끗합니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깨끗하죠.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 사진 어떠세요? 안에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죠? 색깔도 달라지고 안에 뭐가 이상한 것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선명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선명하게 찍힌다. 이건 선명하게 찍힌다라고 하고, 이건 노이즈가 낀다라고 얘기해요. 뭐 노이즈가 끼니 안 끼니 이런 거를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요. 뭐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뭐든지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대낮에 찍던 밤에 찍던 언제 찍어도 선명함, 선명도를 표현하고 싶다. 나는 이 피사체가 선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조건 감도를 낮춰서 찍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몇 시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밤 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는데 너무 저걸 선명하게, 정말 선명하게 찍고 싶다. 그러면 100으로 놓고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명하지 않아도 돼. 옆에 뭐 조금 뭐 노이즈가 끼든 좀 덜 선명해도 난 좀 환하게 찍고 싶어 라고 하면 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요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런 밝을 때 어두울 때 표현력 조금 떨어짐 이런 거는 다 잊으세요. 그냥 다 잊으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ISO는 뭐 선명하게 찍고 싶다, 아니면 선명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선명하게 찍을지 덜 선명하게 찍을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선명하게 찍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덜 선명해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밤에 찍을 때는 ISO가 높은 게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밤에 찍을 때 ISO가 높은 게 좋다라는 거는 밤에 좀 더 환하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데, 하지만 나는 지금 선명도가 중요하면 밤에도 무조건 100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어두울 때는 분명히 ISO를 올려서 찍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두워도 나는 지금 당장 선명한 게 필요하면 ISO를 낮게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거는 ISO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선명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선명도 외에 혹시라도 더 알아두고 싶으시다면 ISO 100일 때보다는 ISO가 높을 때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기가 좋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뭐 굳이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제가 세 개를 합쳤을 때 왜 제가 자꾸 선명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마 그건 세 개를 합쳤을 때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선명하다 그리고 덜 선명하다, 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조금 짧은 영상일 텐데요. 아마도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도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거고요. 세 개를 하나로 합쳤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예에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ISO는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100이다. 반대로 가면 선명도가 당연히 떨어진다. 대신에 한 가지 더, ISO가 올라갈수록 밤에도 찍을 수 있게 밝게 표현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